아무튼 그렇고, 이제 6번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이 광고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회사에 큰 혜택을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중에 광고에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알아놔야지, 그죠? 이 강의도 이제 광고를 좀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광고 좀 줘라. 이저 서버비는 좀 나와야 되거든, 그죠? 혹시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업체나 이러시면은 서버비 정도 뭐 얼마 안 해요. 여러분 그좀 도와주시면 배너를 달아드려도 적고, 제가 직접 광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할 수도 있고, 제가 그거 갖고 뭐 쓰고 할건 아니고, 저 우리 서버비하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남게 되면은 뭐 좋은 일에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니까요. 광고 혹시 주실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우리 박진훈 제작자가 아마 좀 도와주실 거예요. 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좀 학생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다는 걸좀 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저희에게 사실 기부금처럼 이렇게 뭐 제가 광고해 드리니까 좀 도와주시면 그거 갖고 제가 열심히 강의 찍고 또 학생들한테 저 장학금도 줄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제가 다 관리를 할 건데, 그럼으로써 우리 학생들한테는 우리 사회가 또는 기업이, 국가가 우리 학생들에게 좀 힘을 보태주고, 너희들 우리가 비용을 좀 부담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메시지를 좀 학생들에게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뭐 그런 뜻에서 우리 6번을 한번 처절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이 광고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회사에 큰 혜택을 가져올 겁니다. 그죠? 우리 회원들이 광고를 보고선 엄청 좋아하겠죠, 그죠? 그럼 브랜드 이미지도 올라가고 그런 거니까. 자, 여기서 또 제일 먼저 뭐예요? 주어 서술 나눠야지, 그죠? 똑같아요. 어디서 나눠야 돼? 여기지, 그죠? 자, 한마디로 뭐가? 선택하는 거, 그죠? 선택하다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네, 초이스라는 말도 있는데, 요거는 명사예요. 요거는 선택이고요. 동사는 choose예요. choose. 그죠? choose. 따라해보세요. choose. choose. 또는 make a choice. 이런 것도 좋죠. make, 만들다. 뭐를 만들냐면은 choice를 만들다. 그래서 한 단어로 하면은 choose고, 세 단어로 하면은 make a choice. 이렇게 돼요. 오케이? 따라해보세요. choose. 선택하다. 그 다음에 길게는 make a choice. 네, make a choice. 네, 이두 가지인데 여기서 그냥 choose로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choose로 쓰게 되면 이거는 선택하다니까 안 되죠. 선택하는 거 그랬으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choosing, 그죠? 선택하는 거. 그럼 이제 뒤에는 뭐가 궁금해? 뭘 선택하는지, 그죠? 뭘 선택하죠? 그죠? this. 그 다음에 광고, advertising 해도 되고, advertisement, 그죠? advertising으로 합시다. 뭐, this advertising, 그죠? advertising, 그리고 advertisement도 있고,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갈게요. 자, this advertising,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예요? 이번에. this time, 그렇죠? 그래서 this time. 자, 주어. 시작. choosing this advertising this time.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죠? advertisement 해도 되고요. 이것은, 그 다음에 서술어가 또 길어요, 보니까 당신 회사로 큰 혜택을 가져올 겁니다. 이랬거든요. 한마디로 뭐할 거란 얘기야? 가져올 거다. 가져온다라는 말은 우리가 bring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져올 거다는 미래니까 뭘 붙여요? will bring. 그죠? 따라해보세요. will bring. 가져올 거다. will bri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뭐가 궁금해요? 뭘 갖고 와? 뭘, 그죠? 뭘 가지고 오는데? 뭘 갖고 와요? 큰 혜택. 그래서 a huge, huge란 말이에요. big보다도 더큰 느낌이야. huge. 따라해보세요. huge, huge, huge. 엄청 크다. huge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혜택이란 말이 우리가 benefit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benefit, 그죠? bene라는 말 자체가 좋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페 bene 아세요? 예. 카페 베네, 광고 좀 줘라. 카페 베네가 뭐냐면, 요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돼. 저도 여길 자주 가요. 카페 베네. 아주 인테리어도 좋고, 여기를 자주 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국내 브랜드예요. 스타벅스라든지 커피빈은 제가 알기로는 외국 브랜드라서 로열티가 많이 나간대. 그래서 저는 카페 베네를 주로 가요. 혹은 이디야. 이디야, 광고 좀 줘라.
국산 브랜드니까 우리 브랜드 뭐 커피 물론 뭐 맛의 차이가 있겠지만 뭐 저는 상관없어서 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페 베네라는 이 이름에서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공식을 알수 있는 거라고 베네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아까? 좋다란 말이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좋은 카페야 별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카페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베네 카페 그래야 되잖아 근데 이태리어일 거야 이게 아마 근데 카페 베네 한 거야 왜? 한마디로 걔는 좋은 거야 카페야 카페잖아. 그래서 카페부터 나온다고. 어떤 카페? 좋은 카페. 그래서 카페 베네라는 카페 베네 이런 상호도 나오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 베네라는 단어 알아두시고 a huge benefit. benefit 하면은 이게 혜택이 돼요. 됐죠? 그다음에 뭐 남았어? 당신 회사 로 갖고 와야지. 로는 너의 부산으로, 대전으로 뭐야? 투죠, 투. 그래서 투. 당신의 회사 하면 뭐예요? Your company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Your company 해서 완성이 됐어요. 어려운 단어 좀 많이 나오죠, 그죠? 단어 외우셔야 돼. 단어 안 외우면 안 돼요. 여기 나온 단어들은요, 다 기초 단어예요. 따라해보세요. A huge benefit. 오케이, 자, 한번 가봅시다. 한번 보고 한번 해볼까요? 한마디로 뭐가? Choosing 뭐를? This advertising을 언제? This time 여기까지 주어예요, 그죠? 그게 어쨌다고? will bring 가져온대. 뭐를 갖고 와요? A huge benefit을 어디로? To your company. 아시겠죠? 자,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눈 감으세요. 자, 한마디로 선택하는 거 시작. Choosing 뭐를? This advertising. 언제? This time. 그게 어쩔 거라고요? Will bring. 갖고 올 거니까. Will bring. 뭘 갖고 와요? A huge benefit. Huge benefit을 어디로? To your company. 되셨나요? 다시 한번 시작. Choosing this advertising this time will bring 뭐를? A huge benefit to your company. 되셨나요? 자, 단어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는 있겠죠. 단어 알면 만들 수는 있겠죠. 만들어 놓고 자꾸 입으로 연습하다 보면은 내 거가 돼요. 그러면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에이, please choose this advertising 맨날 이렇게만 영어할 거야? 그럴 순 없잖아, 그죠? 돈 되는 영어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연습해 두셔야 돼요. 되셨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